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기본적인 검정 와이드 슬랙스 한 장으로 여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깔끔한 코디 다섯 가지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깔끔한 와이드 슬랙스 코디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코디 크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고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코디는 확실히 한정적이고 특히나 깔끔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너무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깔끔한 와이드 슬랙스 코디 5가지 그대로 따라하시면 분명 반 이상은 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실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코디는 뭐 아주 기본적인 코디죠. 바로 기본 흰 티셔츠와의 조합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누구나 바로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코디고 호불호가 없는 깔끔한 룩입니다. 적당히 세미 오반 핏감을 자랑하는 무지 티셔츠를 착용해주시고 깔끔하게 넓혀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점은 적당히 두께가 있는 티셔츠를 착용해주셔야 밑단이 울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이런 디테일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힌트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나스 브랜드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또 깔끔한 무드와 잘 어울리는 벨트 착용해주셔야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더 살아나니까 벨트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이제 신발인데 신발은 깔끔한 남친룩 스타일을 극대화시키는 더비슈즈나 첼시부츠가 베스트고 아니면 나는 캐주얼 한 스푼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너무 튀지 않는 스니커즈 착용해주셔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와이드 슬랙스 코디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나갈 분도 없으시잖아요. 토트백 하나 들어주시면 활용점정 첫 번째 코디 끝. 바로 두 번째 코디를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여드린 코디는 다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코디나 첫 번째 코디나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흰색 티셔츠에서 검정색 무지 티셔츠로 바꿔준 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기본 흰티와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다른 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색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올검 컬러감이라서 비율이 더 좋아 보이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번 코디는 깔끔하면서도 약간의 캐주얼함을 살리기 위해 벨트는 일부러 착용 안 해주었고요. 또 더비슈즈나 첼시부츠 대신 우리의 국민 신발 컨버스 척테일러 70 하이 제품을 착용해줬습니다. 이런 착장에는 이제 토트백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한 백팩을 매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가벼운 꿀팁인데 백팩과 컨버스 척테일러 하이의 조합이 정말 꿀조합이거든요. 전체적 코디를 좀 더 영한 모드로 연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코디 확실히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다르게 코디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로 준비한 와이드 슬랙스 코디는 바로 로고나 레터링 티셔츠와 매치한 코디입니다. 무지 티셔츠가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다면 로고 플레이가 들어간 티셔츠나 레터링 티셔츠를 연출한 와이드 슬랙스 코디는 핏 자체는 깔끔함을 유지하면서도 심심함을 덜어주는 그런 재미난 효과가 생겨납니다. 또 그냥 무지 티셔츠는 아무래도 너나 나나 다 비슷하지만 본인만의 로고나 레터링 티셔츠를 착용해주시면 개성까지 챙길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너무 흔한 티셔츠 착용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무지 티셔츠 입으세요 여러분. 너무 흔해 빠진 그런 티셔츠 솔직히 왜 구매해서 입고 다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이트에 막 순위권에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로고나 레터링이 들어간 티셔츠와 슬랙스를 매치해주시고 이번에는 첼시부츠를 신어줄게요. 첼시부츠는 키가 커지고 또 보통은 첼시부츠도 블랙 색상이 많기 때문에 슬랙스와 같은 컬러감으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인다는 장점이 있죠. 마무리로 메탈식에 착용해주면 티셔츠와 동시에 캐주얼한 모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난답니다. 약간의 심심함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코디하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말고. 첫 번째 코디부터 세 번째 코디까지 다 상의를 하의에 넣어서 연출하는 그럼 너인만 고집했잖아요. 네 번째 코디부터는 편하게 빼주면서 스타일까지 챙겨볼게요. 바로 오버핏 반팔 셔츠입니다. 반팔 셔츠는 여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상의템이고 남자가 반팔 셔츠를 착용하면 조금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 보이기도 하고 센스도 있고 또 저는 오늘 두 가지 반팔 셔츠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반팔 셔츠는 되게 미니멀하고 군더더기 없는 옥스포드 반팔 셔츠입니다. 핏 자체는 오버하고 시원해 보이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블루 컬러 반팔 셔츠를 착용해줘서 굉장히 좀 시원해 보이고 누구나 쉽게 연출하실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팔 셔츠는 확실히 세미 오버에서 오버핏 정도를 착용해주셔야 편하면서 트렌디하고요. 정핏으로 가시면 솔직히 올드해 보이면서 특히나 되게 마르신 분들이나 아니면 체격이 되게 크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적당히 오버한 핏의 반팔 셔츠를 착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발은 캐주얼한 컨버스 척테일러나 아니면 깔끔한 화이트 스니커즈 종류를 착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컨버스는 영하고 캐주얼하면 화이트 스니커즈는 미니멀한 무드로 연출해주세요.
보실 수 있답니다. 또 옥스퍼드 반팔 셔츠와는 다르게 지금 착용한 제품은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간 제품으로 유니크하고 개성 넘치는 반팔 셔츠 코디를 원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착용한 제품은 디자인이 많이 튀긴 하지만 기본 색깔은 블랙이라 검정 와이드 슬랙스와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러운 포인트 역할을 해준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대충 걸친 것 같지만 되게 센스 넘치는 듯한 스타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뿔테 안경과 모자로 포인트를 추가해주시면 꾸러기스러운 느낌까지 충분히 챙겨나갈 수 있습니다. 신발은 컨버스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에어포스트를 착용해주셔도 예쁘게 연출되니까 그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반팔 셔츠 되게 귀엽습니다. 벌써 마지막 코디인데요. 바로 반팔 가디건으로 착용한 모습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이런 반팔 가디건 착용하신 분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때부터 이 반팔 가디건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되게 즐겨 입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보여드리는 상의템 중 저의 베스트입니다. 되게 미니멀하면서도 깔끔함이라는 기본은 가져가면서 또 기본 반팔 티와 셔츠와는 다르게 오버핏 반팔 가디건이라는 유니크함까지 챙길 수 있고 가벼우면서 예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되게 미니멀한 남친룩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마르신 분들이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가디건은 그레이 색상으로 블랙 컬러와 당연히 잘 어울리고 이질감이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디건의 무드를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캐주얼한 스니커즈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더비슈나 첼시 부츠 아니면 화이트 스니커즈 정도를 착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스니커즈가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검정색 와이드 슬랙스 한 장으로 여름에 연출하실 수 있는 다섯 가지 코디를 보여드렸고요.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